이해찬 민주당 당대표가 일 안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 소환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싫다고 그냥 말씀하시면 될 일이지 많이 속보이는 그런 비아냥 좁은 정치인 것 같습니다. 그 의도야 어찌 됐든 이해찬 당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정상적인 국회가 되면 이건에 대해서 논의합시다. 국민 소환제, 페널티 제도 다 좋습니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가장 일하고 싶은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 안 하는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문제 있는 국회의원이 누구냐? 바로 일 못하게 하는 국회의원, 업무방해 국회의원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해찬 대표님께서 바로 일 못하는, 못하게 방해하는 국회의원들의 수장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룰인 선거제마저 힘으로 고치겠다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사법질서의 근간을 바꾸는 법을 제1야당의 상의도 없이 무작정 숫자로 밀어붙이겠다고 날치기 상정했습니다. 그것도 한마디로 집권당의 들러리 정당들과 선거제화하고 야합하면서 이런 흥정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합의 처리에 대한 확약을 못합니다. 사실상 백기 투항을 강요합니다. 그러고서는 조건부 합의, 분명히 추진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합의라는 것을 3당 원내대표 간의 발표 당시에도 분명히 공식적으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효된 합의를 근거로 하면서 본회의마저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일 못하게 방해하는 여당, 바로 사실상 국회 못 들어오게 하는 여당,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또 추경은 어떻습니까? 토달지 말고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국회의 본래 역할을 포기하라는 강요입니다. 일 못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저는 이제 보유 권한까지 포기하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업무 방해를 넘어서 이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강탈하는 수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갖 수모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어떻게든 국회로 들어가 일해보려는 우리 당에게 또 지금 어떤 보복이 가해지고 있습니까? 경찰 소환 운운하면서 본격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날치기 패스트트랙 유발한 불법 사보임부터 수사하십시오. 빠루와 해머를 동원한 폭력 진압부터 수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당도 당당하게 조사받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집권 세력부터 수사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표적 소환에 응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 소환제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만들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련할 법안에는 이해찬 대표와 같이 날치기나 거듭해 가면서 의회 민주주의 뿌리를 흔들어서 결국 국회를 마비시키는 이른바 업무방해 의원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상상 속의 비핵화 속에서 태어나지 못하는 발언을 또 하셨습니다. 이 하노이 결렬 후 북한이 계속 핵보유 의지를 천명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모두가 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근본적으로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문재인 대통령만이 존재한 적도 없고 입증된 바도 없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비핵화 픽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변이 더 이상 북한의 대표 핵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하노이 회담 결렬로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5곳이라는 숫자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분은 영변 시설 폐기만으로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1야당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는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서만은 강한 신뢰와 애착을 보입니다. 제1야당과의 대화에는
각종 조건을 걸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과의 만남에는 형식과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1야당 패싱은 우리 제1야당이 해결할 문제이지만 북한을 향한 그런 굴종적인 태도가 우리 국민의 자존심까지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유혹도 전혀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 재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집권 여당도 똑같은 발언하고 있습니다. 헛된 기대에 사로잡힌 대북 정책이 초래한 9.19 무장해제 합의로 동해상 경계마저 뚫린 상황입니다. 북한 조급증을 버리고 한미 간 엇박자를 시정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안보도 동맹도 모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비핵화와 평화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언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 비로소 달성되는 것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상상 속의 비핵화가 오히려 현실 속의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더 이상 허구적인 비핵화 픽션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마저 추락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최저임금, 조금 전에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최저임금 공포가 다시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최저임금의 폭탄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산업계와 자영업계에서 모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가 소득주도 폭탄을 또 떨어뜨리면 그때는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긴급 입법 대응을 통해 최저임금을 동결시키고 나아가 최저임금위의 계약을 시정해야 합니다. 차등 적용, 주휴수당 개선, 저희 자유한국당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민생 현안이 밀려있는데도 여전히 지금 제1야당 복귀를 막아내는 집권 여당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발 정략적 이익 버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 좀 돌아